아니, 왜 사람을 알아야 해?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 초반에는 괜찮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피곤하고 부담스러워져서 그 자리를 떠날 궁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 제가 대는 엄청 좋은 핑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 트랜스포밍 커뮤니타스 CCC 북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 저는 MC를 맡은 이석주 간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죠. 데이빗 브룩스가 쓴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How to Know a Person 이런 책인데요.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깊이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지 어떤 기술을 익혀서 숙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나는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게스트분들을 모시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경인여대와 경인교대를 섬기고 있는 이소윤 간사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21학번 이지영 순원입니다. 초등교육과를 전공하고 있고, 올해부터 심리학과도 같이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두분 모두 너무 환영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북토크에 나와주셨는데, 책 읽으시면서 첫인상 같은 걸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인간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요. 이 관계에 지치거나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을 만약에 마주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왜 사람을 알아야 해? 사실 저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책의 한 문장을 통해 작가로부터 대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누구나 타인이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얼굴을 바라봐 주기를,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갈망한다. 이는 다른 어떤 욕구보다 강렬하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들을 정말 잘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너무 이책 읽어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지영자매는 좀 어떠셨나요? 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이 바로 제 얘긴데요. 저는 대학생 이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람들과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는 게 어렵다는 건데요. 아, 이 책의 저자가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깊이 공감하며 이 책의 내용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비슷하다고 느끼셨어요? 네, 작가는 자기를 도망치기 전문가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작가는 사회적으로 친밀해지는 상황에서 늘 도망칠 구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저의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 초반에는 괜찮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피곤하고 부담스러워져서 그 자리를 떠날 궁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 제가 대는 엄청 좋은 핑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실 도망치고 싶은 생각 이면에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이제 거절에 대한 불안이 그것을 가로막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난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지 못하고 계속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책에서는 저처럼 이런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diminisher라는 단어로 부르더라고요. 이 diminish라는 단어의 원래 오, 뜻을, 디미니쉬. 네, <디미니쉬. diminish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무언가의 중요성을 축소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미니션은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상대방과 함께 있는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해서 상대방이 아, 나는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고 만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웃음> 그러면은 디미니셔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 디미니셔와 반대되는 사람을 오, 일루미네이터라고 하는데요. 일루미네이터. 네. 이 디미니셔와 다르게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더 깊고 더 크고 그리고 더 존중받는 존재다 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간사 초년생 때 디미니셔로 사는 실수를 좀 범했는데요. 그 이제 초년생이다 보니까 불타는 열정과 욕심 때문에 그 목표만 보며 사느라 정작 중요한 사람은 보지 못했거든요. 또 그때는 뭔가 한 캠퍼스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무게감에 짓눌려서 좀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생이 그 다른 캠퍼스 간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너무 좋지만 간사님은 혼자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셔서 그 짐을 저희에게 나눠주지 않으셔서 정말 속상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좀 어떠셨어요? 아차 싶었죠. 그래서 이제는 좀 학생들의 고민과 또 고통 또 인생을 제가 책임지려는 부담과 무게를 내려놓고 학생들의 인생의 짧은 순간이라도 나란히 나란히 걸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란히 걷는 것 그거를 책에서는 동행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동행이 바로 관계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 동행의 네 가지 특성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인내심. 네. 신뢰는 천천히 구축되기 때문에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데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난스러움. 장난스러움. 네, 장난스러움이에요. 네. 성취감에 사로잡혀서 과제 같은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함께 즉흥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놀이 같은 관계를 만들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타자 중심주의. 다른 사람의 걸음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냥 그 옆에서 함께 나란히 걸어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존재입니다. 존재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얼굴을 비추는 거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기쁠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그게 바로 관계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돌아보면 이 네 가지 동행의 특성을 다 반대로 하면서 살고 그래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바로 이제 일상에서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동행의 기술을 좀 연습을 해봤어요. 네, 제가 방학 때 교육봉사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과 5박 6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저한테는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저라면 아 그래 가서 일이나 잘하고 오자 라는 마음으로 팀원들과 그냥 계속 거리를 두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 이 책도 읽었는데 뭐라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으로 한번 동행해보자. 예를 들어 일이 끝나고 사적인 모임이 있을 때 전에는 아주 화장실 좀 하면서 슬쩍 도망가려고 했었다면 이번에는 계속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장난스러움이라는 그 동행의 기술을 계속 생각하면서 장난도 엄청 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관계가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을 느꼈고 무엇보다 그 5박 6일이라는 시간이 제가 스스로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만의 실험을 통해 아, 이 책 좀 믿을만하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동행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는 INFP요. I가 그렇게 하기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I도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네, I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네. 멋진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랑 너무 쟤랑은 안 맞아.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의 좀 경험이 떠오르는데 제가 이렇게 막 도망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바로 제가 8년 전에 경험한 좀 멕시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제가 다녀오게 됐는데 그곳에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일루미네이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혹시 인사법 아시나요? 멕시코의 인사? 어떻게 해요? 허그하고 서로의 이제 볼을 대면서
쪽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8년 전에 막 도망 다녔어요. 하기 싫어하는 관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들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또한 저라는 사람을 알고자 되게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고 적극적인 호기심을 가지면서 저에게 되게 여러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저만의 언어로 일루미네이터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았는데요. 바로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고 수용하며 이를 위해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내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고 수용하며 이를 위해 질문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진짜 멋진 정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같은 사회 안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간사님 얘기 들으면서 책에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요. 자기와는 인생 경험이 전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개인에게는 신비로운 깊이가 있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낯선 문화 앞에서는 존중하는 마음과 경외감을 품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저자가 이런 말도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만 각 개인은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을 처리하고 경험한다. 그러니까 객관적 현실이 있고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사람을 정말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관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구성하는가 라는 질문을 줍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사건을 경험했다라고 하더라도 다 반응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저자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바뀔 수 있다고 말해요. 일반적으로는 좀 서서히 바뀌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바뀔 수도 있고요. 갑자기 하시니까 갑자기 바뀐 바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게 되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바울처럼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살 때와 지금의 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저 중심적으로 굉장히 살았더라면 지금은 좀 주위 사람을 돌봐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난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그걸 경험하다 보면은 그냥 이전처럼은 살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오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나누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아까도 나눴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동행의 기술을 제가 이제 장착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다가가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아이도 할 수 있다. 아이도 할 수 있다. 네, 맞죠. 네, 저는 좀 사명선언문이 있는데요. 가장 최신 버전은 나다움, 너다움, 그리고 우리다움이 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다다르도록 돕는 자로 살자 이런 선언문이 있는데 이런 선언문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기술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비추는 일루미네이터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CCC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북토크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책도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CCC 북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